남해안의 아름다운 섬들은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는데요. 이 섬들에서 무법자처럼 떼를 지어다니며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. 염소떼 포획 현장에 최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떠있는 작은 섬, 백야도입니다.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의 나무에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선명합니다. 염소 흔적이네요. 앞발로 이렇게 긁었어요. 상처난 나무와 풀을 따라가면 염소떼가 포착됩니다. 곧바로 포획 작전이 시작됩니다. 난다. 섬 끝자락에 그물을 치고 염소들을 서서히 몰아갑니다.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염소들은 포위망에 걸리고 맙니다. 약 7시간 만에 이 섬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55마리가 모두 잡혔습니다. 이렇게 염소를 포획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섬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. 염소들은 새순이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다 뜯어먹고 심지어 나무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서 이렇게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. 약 50년 전부터 근처 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하나, 둘 방목한 염소가 번식을 거듭해 개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. 천적도 없어서 염소가 섬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. 나무들이 쓰러지다 보니까 이제 초본류까지 다 뜯어먹고 황폐화 돼가고 있는 그런 단계를.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상공원 내 섬에 방목된 염소들을 모두 잡아들인 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. SBS 최재영입니다.